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오늘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약 40년간 군에서 복무하시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신 김종문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9년, 40년간 군 복무를 하고 금년 5월 말에 퇴역을 한 김종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군님을 처음 만나뵀던 게 2012년 12년 11월 말 정도가 되죠. 22 보병사단에서 저는 참모장교로 또 부사단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만나 뵀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장교였나요? 강원도 아주 그 동쪽에 중위 한 분이 계신데 제 옛날에 어렸을 때그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저 코리아 세진님을 모든 부모님들이 탐내하는 그런 아주 청년 장교였습니다. 참 훌륭하고 깔끔하다. 아, 나는 저 친구하고 꼭 사귀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대화를 많이 하는 이러한 그 시도도 여러 번 많이 했죠. 나이와 세월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구도 많이 하고 또 밥도 맨날 같이 먹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목욕탕에서 이제 장군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하루에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몇년 흘러서 2020년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관생도 시절 육군 사관학교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1982년 2월 1일날 네. 했습니다. 굉장히 추웠죠. 그때는 시대상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특히 군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군인이 되겠다라는 건 마음만 먹고 육사를 들어갔지, 그 안에 육사가 어떻게 돼 있고 장교가 되는 길은 어떻다, 이런 거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데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아, 이게 장교를, 훌륭한 장교를 만드는 그런 장소구나라고만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관학교를 무섭다, 뭐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1년 먼저 들어갔다, 2년 먼저 들어갔다, 그게 상급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따라야 되던, 이 수직적인 관계로 다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동작이 다소 느리거나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주고 숙달만 하면 금세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 내가 진짜 정신? 왜 장교가 되려고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타, 뭐 폭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교육 방식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는 구타가 굉장히 심했죠. 아, 상급자들도 네.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은연중 무기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는 후배들한테 가능하면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해주면 다들 잘합니다. 여기 돌발 질문인데 많이 맞으셨었나요? 아주 또 강한 그 선배님 밑에 있어가지고 아주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 2학년 때까지 하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다른 것들로 이렇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매일매일을 고뇌를 했습니다. 내가 이게 선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사관학교를 가는 예, 걸. 고민을 하다가 네. 매주 금요일까지는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육사를 나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고 있다가, 네. 부모님을 주말에 이제 면회를 오시거나 하면 부모님은 자식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겁니다. 면회를 하고 나면은 제 마음을 또 가꾸고 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또 고뇌하는 버티고. 이런 거를 3년간 하고, 4학년이 되고 나서는 아, 네. 이게 이제 운명인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보자라고 했던 그 생각이 거의 40년간의 군 생활에도 제가 했던 역할입니다. 제가 어떻게 군을 조금 바꿔볼 수 있나, 제 영역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국사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학년 생도는 대령보다도 안 부럽다. 실제로 그때도 그렇게 느끼셨었나요?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때까지 너무 뭔가 억눌려 억압돼 있다가 있고. 4학년 때한 번에 그 기회를 했는데, 수많은 그 폐쇄적인 문화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많은 또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하는 뭐 이런 분위기. 지금도 1, 2, 3학년 생도는 힘들지만 또 4학년이 되면 3년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버티는 게또 4학년 생도 생활이고, 그러다 보면 또 임관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 가는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장군님께서 배우셨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사관학교에서 아, 이거는 버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나를 만들어준 게 또 육군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진짜 잊지 못하는 네.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저를 또 이렇게 오랜 기간 군생활을 또 할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러죠. 네. 실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함을 제가 금치 못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열정 이렇게 어려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의지를 배웠고 네. 없어지기를 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보다는 완전한 개방을 통해서 네. 특히 전문성을 갖기 위한 이 지식의 축적이 돼야 됩니다. 리더십도 옛날에 고전적인 리더십만 가지고 지금 네. 계속 하는 게 아닌지 노생대 생활을 할 때 다른 대학생들은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대학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부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더 개방이 되고 더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좀 더 소통하고 서로 경쟁 혹은 협력, 협업을 하는 관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포병 여단장도 하시고 보병 사단장도 하시고 새로 임관하는 초임 장교조를 보았을 때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다 높다는 생각은 제가 갖습니다. 데이터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서부터 이제 좀 우수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조금 더 학교의 이 시스템을 네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면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네네. 더 국방을 책임지는 훌륭한 리더들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임 장교들 중에 출신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장교들이 있는데 차이점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 그 특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성장 환경과 교육 그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간의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 또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FM이고 전문적인 그 지식을 좀 많이 축적을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부족한 부분은 개인에 따라 좀 틀리지만 네. 이 소통 능력이나 자기가 자기만이 맞다고 하는 너무나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외골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육사 출신들한테는 좀 해소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ROTC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과 군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융통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본을 좀 잘 세워놓고 응용을 하면 이게 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은 굉장히 훌륭하게 또 생활을 하고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융통성을 가지고 문제네요. 들어오는 사람들이면은 주종이 바뀌어 있는 네, 상태죠. 네, 네. ROTC 장교들은 굉장히 또 소통 능력의 그 탁월함을 또 제가 볼 수가 있었고 3사 장교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정이 강하고 명령의 그 충성도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을 좀 융합도 시키고 서로 개방도 해서 조기에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 이제 군 교육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관 장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직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소위 때는 저 15사단이라고 강원도 아주 골짜기에 네. 들어갔었는데 진짜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사단 색탄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두 대 다니는 버스를 한번 타고 목욕 한번 하고 들어오는 게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저거였는데 중2 때 미이사단 포병대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제 그 군에서의 자아정립을 하는데 가치관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작전 과장이 또 이제 웨스트포인트 출신인데 훈련장 나가면 항상 미국 교훈을 차 안에다 듣고 다니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그때 캡틴 헤들리라고 굉장히 전문성이 강하고 열정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자기한테 부여된 책임은 어떻게든지 완수를 하려고 하고 어떤 결심을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조직과 이런 참모부를 잘 융합을 해서 한다는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린 나이에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생도 때 나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군 생활을 끝까지 같이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군 생활 끝날 때쯤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동기들이 다들 나가려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처음에 다 장교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어떠한 가정으로 되고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전혀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리아 세즈님께 정보도 주시고 네, 책으로도 네. 또 출간해서 주시고 하니까는
요즘은 우리가 한 10년 걸려서 돌아왔던 이런 거리라고 그러면은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됐죠. 우리 동기들이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 졸업을 거의 제가 보기에 한 80년 가까이 못했던 거 같아요. 졸업 자체를. 예.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회의를 많이 품었다. 회의를 품었다. 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돌아보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회의를 품냐 마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아, 나 회의 품었어. 그 용어는 그때도 많이 쓰였었네요. 아, 그러네.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이제 변치 않는 이제 이어지는. 연관장교 시절에 근무하셨던 보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MLRS 부대. 제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밖에 없었던 거기서 대대장을 했었는데 미군들은 벌써 걸프전 때 활용했던 그런 무기체계였습니다. 북한의 그 장사정 포병들이 월등하다는 걸 당시에 아이고. 우리가 알고 나서 대체할 수 있는 이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신속하게 도입한 장비인데 이 대대장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우리 한국군의 그 화력을 확장시킬 수 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생도 생활 끝나면서 이제 병과를 결정하셨는데 포병으로 임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대세가 이제 포병이었죠.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적을 섬멸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그 병과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병과가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소 좀 내다봐서 포병 장교를 선택을 했고 포병이라는 게 포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급이 올라가면 이제 화력으로 이게 변합니다. 화력은 여기다가 포병, 그다음에 항공, 함포,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이런 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화력으로 또 전환이 돼서 화력 분야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군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에서 한국군의 포병 화력과 북한군의 포병 화력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디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동안 전까지는 그 북한의 그 포병이 굉장히 셌죠. 포병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포병을 갖고 있느냐, 뭐 전차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봐서 이 공격을 하는 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방공 무기 같은 거 같고, 그건 방공은 방어 체계입니다. 포병을 북한군이 많이 갖고 있었더니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었죠. 90년대 한 2000년대 초까지는 뭐 북한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뭐 툭하면 거 뭐 불바다 뭐 이런 것들을 맨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이후 한국군이 진짜 절치부심해서 포병 전력을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다음에 K9부터 해서 그렇죠. 한국군에 있는 이 무기체계는 M계열입니다. M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무기체계를 좀 본따서 만들었고 굉장히 정밀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전부 소련의 상관없습니다. 그 무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공산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딴 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지금 무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디 정확하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더 지금은 위협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 그 포병이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거리도 더 연장이 되고 더 빨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을 해서 타격을 하고 정확히 들어가서 피해를 입혔는지 그걸 BDA라는 말로 이제 하는데 그 데미지를 줬는지 않는지 데미지를 줬다 그러면 거기다 또 쏠 필요가 없는 거죠. 탄두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 나가는 게 지금도 많이 갖춰져 있지만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완전히 뭐 이거는 싸워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사회에서 육사 출신이다 그러면 항상 듣는 얘기가 육사는 하나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관한 세대이긴 한데도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회 또 알짜회 이런 군내 사조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